복음서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을 들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당장 구원을 받고서 낙원으로 들어간 일을 얘기할 것입니다. 저 강도는 한평생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강도짓만 했고 또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 행악자들은 보통 살인을 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극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흉악한 강도가 어떻게 해서 그처럼 변화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또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믿음을 소유했길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상대편 강도에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왜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꾸짖어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동기는 그가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 전에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이런 흉측한 살인사건을 일으키진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 이 믿음이 매우 소중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많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강도와 같이 크고 작은 징계와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 강도는 이제 자기의 불의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 믿었으며 또한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은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히 추종받을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고 박해와 따돌림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을 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강도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 때도 나만은 예수님을 믿고 또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 언제라도 무슨 죄라도 남김없이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치 못하는 것이 죄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십자가상의 강도들처럼 흉악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일생은 크고 작은 죄악으로 가득하며 더구나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몸속에는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를 당연시 해버리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어둡고 답답한 터널과도 같은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약이 너무 중하여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의 세월이 흘러갔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죽음의 일보 직전에 회개함으로써 모든 제약을 사함받은 십자가 강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받을 때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나요?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그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솔직히 마음을 터놓고 회개함으로 마침내 구원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강도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도말하여 주십니다. 도말이란 말은 백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백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한 강도에 대해서는 일절 불문에 붙이시고 기억도 아니하실 뿐더러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등 뒤에 던지시고 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강도의 죄를 강도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친히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며 또한 의롭다고까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한 강도를 순간적으로 낙원에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구함으로써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다볼 줄 아는 그 믿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고히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신실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불신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신앙의 도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장차 임할 주의 나라를 믿음으로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루빨리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쁘게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기억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살면서도 주님께 회개를 잘 못하고, 저희들이 저 구원받은 강도만도 못한 그러한 생활을 한 적이 많습니다. 아버지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들도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해서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